사는 우리나라에는 호랑이에 관한 전설과 지명 등이 남아있는 곳이 많은데요.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강원도 영월에서 민화 속 혹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호랑이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어떤 제도와 시책들이 달라질까요? 알면 득이 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짚어왔습니다. 2022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영동의 전호준 리포터가 호랑이가 있는 강릉의 한 동물농장을 찾았습니다. 먹이 주기와 우리 청소하기 등 호준이와의 친해지기 위한 고군분투 현장을 소개하고 동물농장 다른 식구들의 겨울나기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요 며칠 하늘이 무척 우였습니다. 맞습니다. 사흘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초미세먼지주의보와 함께 같이 내려져 있는데 바깥에 한 10분 정도 나가 있어도 막 눈, 코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다행인 건요. 오늘 밤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이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거라고 하는데 네네. 문제는 또 다른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영하권에 강력한 한파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될 거라고 하니까 예보되고 있으니까요.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 창에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되는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삼행시 미션이 주어져 있고요. 자,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네. 자, 오늘 삼행시 주제를 호랑이로 정해봤거든요. 네, 어흥. 자, 네. 검은 호랑이 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호랑이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강원도 영월로 떠나볼 텐데요. 용석 씨가 삼행시 주제를 호랑이라고 네,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영월에는요, 곳곳에 이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호랑이요. 자, 민화 속에 등장하는 익살스러운 호랑이의 모습부터 전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그 의로운 호랑이의 모습까지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은요,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운찬 호랑이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요, 사람 많은 호랑이들이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호랑이 만나러 가보시죠. 오! 강원 남북동 강당의 관문인 영월 관광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영월에 있는 호랑이들 만나러 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영월 관광센터잖아요. 네. 호랑이 어디 있어요? 아, 저희 1층, 2층에 전부 3개 요소로 해서 특별히 호랑이 해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호랑이 만나러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가시죠. 오, 진짜 호랑이가 있긴 있네요. 아니, 여기 보니까 세상 호랑이들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봤는데도 저 벌써 이 호랑이 기운이 막 솟아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올해가 호랑이 해이거든요. 그래서 영월에서 특별히 준비한 호랑이 특별 전시회. 그래서 다양하게 그 조선시대에 우리 선대 어른들이 생각하는 호랑이 상들. 그래서 이렇게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한국의 미나로 만나는 호랑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조선시대 호랑이 미나부터 현대 미나와 전국 미나 공모전 역대 수상작까지 다양한 미나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미나 속에 호랑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선대 어른들의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작은 고을, 동네마다 반드시 성황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산신, 산신령하고 그 앞에 호랑이가 딱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고 우선 뭐냐면은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인 산신이 계시고 호랑이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랑이. 그래서 상당히 아주 친근한 호랑이가 되는 거죠. 예로부터 정말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던 동물이 호랑이였던 것 같은데 그런 기운을 좀 느껴볼까요? 그림 좀 둘러볼까요? 네, 보시죠. 그림 속 벽사와 위엄을 품고 있는 호랑이 미나. 본인 사람의 마음에 따라 호랑이의 표정도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성에 따라서 호랑이의 얼굴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호랑이가 무서워 보이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친구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역시 제 눈에 너무 귀엽고 착한 호랑이로만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무탈한 하늘을 기원하는 호랑이 미나 50여 점을 둘러봤습니다. 새해 정초 대문이나 문에 붙였던 적화도, 소나무숲 아래에 호랑이나 표범이 무리지어 있는 장면의 군호도 등 그야말로 호랑이 미나의 모든 것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항상 3개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의미는 나를 지켜주고 좋은 기쁜 소식도 전해주고 오래도록 변함없이 늘 맑은 마음을 가져달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전통 호랑이 미나뿐만 아니라 현대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호랑이 미나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 입구에 딱 적혀 있네요. 네. 근데 저는 네. 영어를 정말 여러 번 왔거든요. 자주 네. 오는 곳인데 처음 봤어요. 그냥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안 보이고 네. 우리처럼 이렇게 천천히 걷게 되면 보이는 어게 비원. 여기서 이제 어게는 바로 생육신 조료 선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 어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료 선생의 사적 살아온 이야기를 비석에 새겨서 세워놓은 작은 동산이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 조개 선생이 호랑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올라가면 볼 수 있을까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가서 보시죠. 그럼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가실까요? 청룡포와 장릉 사이 단종 임금의 숨결 가득한 이곳에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가 있는데요. 영어 릅지와 강원도지에 수록된 호배도강 설화입니다. 일단 올라오자마자 딱! 커다란 호랑이가 보였거든요. 이 조려 선생과 호랑이가 대체 어떤 관계인지 진짜 궁금해요. 네. 여기에 새겨져 있는 비문은 정절공 어게 조려 선생 사적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비를 받쳐주는 몸통 및 받침은 대체적으로 거북이상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호랑이가 딱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호랑이로 선택되었냐 하는 것은 바로 1457년에 영월에 계셨던 단종 임금님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종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조려 선생이
청룡포 서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물이 많이 불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더니 호랑이가 다가와서 내 등에 타라는 몸짓을 하기에 그래 호랑이 등에 올랐더니 강을 건너주더라. 그러한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호랑이 몸통으로 세워놓게 된 거죠. 호랑이의 도움 덕에 조려 선생인 강을 무사히 건너고 단종 임금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월에서 의로운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월 읍내에서 미나 속의 호랑이 만나고 또 어개비원에서 전설을 듣고 영월 주천으로 왔는데 아니 주천에도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요. 아주 그야말로 가장 의로운 일이 이곳 주천에서 있었어요. 그것도 1720년 숙종께서 승하하셨던 그 해에. 또 어떤 이야기가 호랑이와 연관된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입구에 호랑이가 있어요. 네. 확인을 하고 그럼 네.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궁금한데 얼른 가볼까요? 그럼? 네. 주천면에는 의로운 호랑이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호랑이도 보이고 초가집도 보여요. 어떤 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숙종께서 승하하시게 되니 한양을 향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심효사리를 하신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호랑이도 같이 3년상을 지냈다. 이 공덕이 너무도 크다 하여 강원도 관찰사의 보좌관 관직이 정삼품이에요. 상당히 높은 분이 영월을 순시하다가 이곳 주천에 와서 그러한 아주 고마운 이야기를 듣고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해서 후대의 길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의로운 호랑이 무덤 의호총 비석을 세워놓게 돼요. 경자년 숙종께서 승하하셨을 때에 금사하가 호랑이와 함께 3년상을 지냈는데 3일 후에 3년상을 마친 3일 후에 금사하의 집 앞마당에 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공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로운 호랑이 무덤에 피를 세워놓으라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그 의로움의 공덕이 얼마나 크면 호랑이의 무덤을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마침 또 금년은 정말 우리에게 꿈과 희망 그다음에 큰 용기를 주는 호랑이 해인데요. 이와 같은 그야말로 역사가 증명하는 호랑이 이곳 주천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또 한번 옛일을 기억하고 하신다면은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영월에서 만난 이로운 호랑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호랑이의 힘찬 기운처럼 올 한 해에는 힘들었던 일 모두 잊고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영월에 정말 다양한 호랑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네. 민화로 만나는 호랑이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는데 네네. 일단 전통 민화부터 현대 민화까지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을 한 거죠. 전국 민화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역대 수상작들까지 총 50여 점의 수준 높은 민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건 정말 꼭 가서 한번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 전시회는요. 3월 31일까지 영월
관광센터 2층에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그런 미나 작품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호랑이의 이 힘찬 기운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기억하셨다가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호랑이 민화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아까 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어개비원과 주천의 의호촌까지 함께 만나보신다면 영월의 여행이 훨씬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자, 영월에서 힘찬 호랑이의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호랑이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선정해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단 멈춤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찾아올 이 정책들이 많다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강원도에서는요. 도민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강원도에서 기대할 만한 변화들을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후입니다. 2022년 신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 정책과 제도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계획을 세우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시책과 제도,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움직임들,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민년 시네마. 자, 얼마나 다채로운 작품들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살펴볼까요? 주목할 만한 강원도의 최신 시책과 제도들. 와, 뭐가 많은데? 이거 먼저 클릭! 무슨 내용일지 기대됩니다. 강원도청 정보산업관은 말합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나야나. 지난해 5월 디지털 강원 선언과 함께 공개된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일명 나야나.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동의하에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는 기술입니다. 통합 플랫폼 나야나는 작년에 저희가 강원도의 핵심 시책인 육아기본수당을 대상으로 실제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기존에는 대면으로 관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한 가지와 좀 많은 그런 행정 서류들을 직접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서류 없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2022년에 통합 플랫폼 나야나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출시를 앞둔 나야나 서비스. 제작진이 먼저 사용해봤습니다. 어플 하나만 열어도 디지털 신분증과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한 번에 쫙. 거기다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도 초간단. 그리고 그 신원 인증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하는 행정 서비스, 상품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경제 활동,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전자투표라든가 개별적인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꼭 한번 저희가 출시를 하면 한번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작도 감상해 봅시다. 신중년이 온다. 이거 궁금한데요. 중년이면 중년이지 신중년은 뭔가요? 네, 새롭게 대두된 용어인데요. 50세 이상의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저희가 일컫습니다. 최근에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조기 퇴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신중년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어두운 시도보다도 이러한 신중년들의 재취업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신중년 재취업 특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먼저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축 관리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해서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거주하고 계신 시청이나 군청 일자리 사업 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중년 특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3월 달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힘을 갖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강원도를 위해 다음으로 살펴볼 제도는 지난해 8월 출시된 농어촌 민박 어플 일단 떠납니다.
전국 최초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진 일단 떠나는 어떤 모습으로 도민과 여행객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간 그 기존의 대형 민박 숙박앱은 그 높은 수수료와 또 고액의 입점료, 광고비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 농어촌 민박 업자분들께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일단 떠나 공공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군당 1명에서 3명 정도의 가맹점 확보 용역 인력을 투입을 해서 현지 그 민박업소를 방문을 해서 가맹점 등록을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 가스, 소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안심한 업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모바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7일까지 그 일단 떠나에 관한 정보를 개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도 증정을 하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 이번 달 말일까지 평화지역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이곳의 민박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도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민박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시군별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해당 업체의 전경 사진과 또 금액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첫발을 내딛 시점에 일단 떠나가 우리 강원도 관광, 민박, 농촌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정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같이 알차고 유익합니다. 그럼 이번엔 뜨거운 선거열기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핫 이슈를 알아보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으로 25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찬성 204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진작에 됐었어야 될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OECD 37개국 중에서 18세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20개국이나 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사와 생각과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높지요. 그런 차원에서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침 정치개혁 특위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올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부터는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도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10대 청소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거권 연령 확대를 통해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번 피선거권 연령 확대는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정책 제시 등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적으로 뽑지는 않을 거고요. 그 후보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에게 맞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점은 청소년 후보가 저희에게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실제로 체득한 학생들이 정치에 나와야 그런 문제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더 적합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가 어른들만 하는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내 친구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어찌 보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참여의 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올해의 큰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제도들을 잘 알아줘야겠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2022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해당되는 정보들을 꼼꼼히 파악해서 잘 활용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과 제도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챙겨보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2022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 하나만 실행하면요. 네. 뭐 신분증, 그리고 뭐 백신 확인 접종 확인서, 그리고 뭐 도서관 이용권, 뭐 시립도서관 회원증 이런 것들을 다 꺼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앱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네. 나야나. 나야나. 노래도 있지 않나요?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나야나 뭐 아닙니까? 나야나 이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앱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일단 뭐 한번 들으면 각인이 되네요. 네, 음치인 거 제대로 알겠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숙박, 공공숙박 앱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 뭐 거기 어때나 야 놀러가자 이 앱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완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어플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접경 지역의 영세한 민박집들은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네. 떠나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네네네. 요즘 뭐 한적한 곳이라든지 안전한 그런 여행지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찾아보시고 떠나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 우리의 일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 점들 잘 찾아보셔서 누려야 될 권리들을 잘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우리 호랑이의 딸 예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365 화이팅!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와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삼행시의 주제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요. 네.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뜸 네. 이제 용석 씨에게 퀴즈 낼게요. 예, 예.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아, 뭐 오늘 삼행시 주제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아까 또 다뤘잖아요. 영월 소식을. 네, 호랑이 해잖아요. 땡! 틀렸습니다. 땡! 아니에요? 올해는요. 네네. MBC 강원영동에 전호준 리포터 아시죠? 알죠. 매일 보지 않습니까? 네, 호준 씨. 전호준 리포터의 해라고 합니다. 아, 전호준 리포터의 해다. 네네. 네, 네. 누가 지정한 겁니까? 본인이 그러셨대요? 네. 본인 입으로. 아, 네. 아, 호가 뭐 호랑이 호라서 혹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굉장히 네, 네, 네. 신년을 맞아서 네, 네. 신나는 곳에 간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유는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궁금한데. 그 해답은 이 화면 속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모두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저의 해인데요. 제가 호랑이띠고 또 제 이름이 호준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오늘 아주 중요한 곳을 데려간다 그래서 제가 좀 떨렸어요. 아니 글쎄, 저를 소개팅을 해준다고. 아 참, 몰라. 아 부끄러워. 아 참, 이래도 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요.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장가 가나봐요. 거 새해 벽두부터 잔뜩 헛바람 들어간 전호준 리포터. 그래 뭐 저렇게 들뜬 걸 보니 찰떡같이 어울리는 배필감이라도 만나는 거가 맞나요? 응? 이게 뭔 광경이지? 이게 소개팅하는 거 맞아요? 뭐 그림은 좀 요상하다만 어디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와요? 여기 강릉 옥계잖아요. 아니 그분이 여기 사시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저기요 대답을 안 하세요. 전화기 또 왜 이러는 거야? 빨리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 오늘 참 꽃사슴처럼 예쁜 분 나오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일 하나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초부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오늘 여기 누구 만나러 온 거거든요. 네 오늘 저희 호순이 만나러 왔다고 들었는데. 아, 그니까요. 근데 저기, 호순이요?
이름부터 왠지 불길함이 엄습하는데요. 그녀를 만나기에 100m 전. 아니, 이런데 호순 씨가 있다고요? 과연 그녀는? 이분이 호순 씨라고요? 아니, 저랑 찰떡같이 잘 어울린 분 소개시켜준다 그러더니 이게 뭐예요? 아우, 정말. 호순 씨, 반가워요. 저는 호준이라고 해요. 아, 우리 진짜 천생연, 아, 이거 뭘 해야 된 거야? 아우, 나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이제 그만 떠드시고요. 네. 저 이제 호순이 이제 밥 주러 가야 되니까 밥 준비하러 가시죠. 아, 지금 제가 첫 만남에, 소개팅 첫 만남에 밥까지 차려야 돼요? 네네. 호랑이 해 찐 인연을 만난 호준 씨. 그녀를 위한 식사 준비도 직접 하게 됐네요. 오추! 요게 호랑이 밥이죠? 아, 이게요?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을 아침 식사는 과연 뭘까요? 대식가답게 일단 뭐가 아주 큰데 말이죠. 호랑이는 사람 먹는 밥만 먹어요. 요거 이제 가지고 네. 호랑이 밥 주세요. 아, 네, 알겠어요. 가시죠. 아유, 참. 자, 요게 냉동닭이라서요. 네. 요거를 자연 해동시킬 거예요. 아. 오늘 줄 먹이는 제가 미리 어제 담가놨고요. 네. 요거 이제 냉동닭은. 아, 그렇죠. 이 시래요. 네, 네. 해동해야 돼요. 닭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오. 여기 네. 통에다가. 아. 아니, 그런데. 경계하는 네, 건가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네. 저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 호준 씨, 식사 하세요. 네. 호준 씨 부끄러움이 많아서 제가 네.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식사는 이렇게 먹게 잠깐 놔두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호순이 네. 방을 청소하러 가시죠. 이야, 아. 새해부터 호준 씨 일복 터졌네요. 호순이가 자리를 옮긴 사이 방을 말끔히 청소해야 할 텐데요. 이 정도면 안쪽 문이 열리면 네, 이제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그녀의 방에 입성한 호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녀의 흔적부터 지워야 하는데요. 보기보다 깔끔한 호랑이 습성에 맞춰 배설물 치우고 물까지 끼얹어 안락한 방으로 변신시켜줍니다. 러브하우스야 뭐야? 이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안에 들어가보세요. 네? 오우 깜짝이야. 오우 놀래라. 네, 문 열어줄 거예요. 요거 레버 거기서 내리시냐면 아, 이걸요? 식사도 아직 안 하셨는데? 괜찮나? 깨끗해진 우리를 다시 열어주면 이제 마음 놓고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답니다. 호순아, 마음에 쏙 들지? 아, 사장님, 네. 이제 끝난 거 맞죠? 전 갈게요, 알겠죠? 아니요, 뭐 어디 가세요? 네, 네.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마지막. 뭐가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농장 자체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제 동물들 지금 AI나 구제약 같은 게 겨울에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론 방역 업체가 와서 저희 농장 전부 다 방역을 해주세요. 오. 그거 한번 해보시고. 오, 이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드론으로 방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약을 보통 날아가지고 한 5분 정도 방역하면 20리터를 다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뭐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게는 2,000평, 적게는 한 500평 정도 방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0리터 정도를 여기 전체를 방역을 해요. 그래서 한 10번 넘게 그 정도. 겨울이 되면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AI 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새가 이제 겨울에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 철새들이 이제 다른 데서 있다가 그 바이러스를 달고 이렇게 같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동물한테만 옮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한테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 도래지 그리고 여기 새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어찌 멀리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나 접촉성이기 때문에 발이나 차 이렇게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또한 이제 1년 내내 보통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도 혹시 못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호준 씨에게 주어진 두 번째 임무. 난생 처음 농장 곳곳 방역을 위해 애쓰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뭐부터 하면 되나요? 이제? 이제 저희가 밖에 있는 원숭이랑 네. 새들한테 먹이를 줄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먹이를 준비를 해야겠죠? 네. 잠시만요. 농장 내 여러 동물들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배달할 차례인데요.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다고요. 안녕. 자, 원숭이한테는 이렇게 손으로 주시면 얘가 가져갈 거예요. 오, 이렇게 가져가요? 아, 네. 우와, 너무. 새끼 때부터 제가 키운 거라서. 원숭이는 하루아침을 사과로 시작한답니다. 부지런한 또 다른 농장 식구들을 위한 모이도 챙겨주는데요. 냠냠냠냠, 허준이가 줘서 그런가 오늘 아침은 특히 더 맛있구만. 그래,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하, 또 다른 식구들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군요. 인심 좋게 넉넉히 모이를 뿌려주는데요. 많이 먹고 쑥쑥 자라렴. 새들이 모이를 먹는 동안 우리를 청소하는 호준 씨. 아이들 식사 챙기고 얼른 청소기 미는 우리들 엄마처럼 할 일이 산적했네 산적했어. 소개팅한다고 좋다고 챙겨입고 나와서 오늘 아주 일꾼 노릇 톡톡히 하는데요. 일당 제대로 챙겨줘야겠어요. 아니지, 여기 취업하는 건 어때요? 잘 어울리는데. 오, 와, 우와. 일단 새들도 열렬히 환영. 발 조심하셔야 되세요. 아, 움직이지 마. 네,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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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간지러. 요렇게 귀여운 새들이 모여드니 소개팅 생각 쏙 들어갔죠. 와, 사장님. 네. 처음 해봤어요, 이거를. 아, 이거요? 네. 이걸 일반 분들도 오셔서 할 수 있는 체험인가요? 네, 일반 체험객 분들도 오셔서 충분히 할 수 있으시고요. 요, 저희 아이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아, 그 진짜 네.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새들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거라서 인기가 많이. 그래도 오늘 하루 같이 있었다고 우리 호순이가 이뻐 보이네요. 근데 이제 오빠 가야 돼. 돈 벌어야 우리 호순이 생닭도 사주고 그러지. 보니까 많이 먹더라. 호순아, 2022년 너와 나의 해야. 우리 모두 화이팅하자. 다음에 봐, 호순아. 응? 갔나? 어우, 난 솔직히 쟤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별로야. 난 카리스마 있는 남자 좋아하는데. 뭐 어쨌건 2022년은 호랑이 해니까 내 기운 듬뿍 받고 모두들 파이팅 하시자고요. 야, 호준 씨와 호순 씨가 만났습니다. 근데 호순 씨가 뭐 거절을 한 거라고 네. 받아들이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올해도 호준 씨의 인연을 찾기란 힘든 걸까요? 하지만 올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뭐 그나저나 이 추운 겨울을 맞은 동물농장이 참 많이 바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일단 드론 방역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뭐 AI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지금 창고에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네.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뭐 사람과 동물에게 안 좋을 일이 없겠죠. 맞습니다. 네, 네. 이 추운 겨울 동물들 잘 보내길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호순이의 기운 많이 받으셔서 네.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삼행시 작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 수기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월 가면 꼭 호랑이 길을 받아오고 싶습니다. 예. 아, 영월에 가시면 아까 저희 민화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했고요. 방금은 네. 또 직접 호랑이를 초순이었죠.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도 많으니까 네네. 강원도에서 호랑이 기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 땡초님이 주셨네요. 네. 나야나 어플 해봐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나야나 한번 다시 해보시죠. 오늘 밤 주인공 나야나. 나야나. 아, 이게 제가 사실 네, 자신 몰라요. 있게 하세요. 잘 예. 모르는데 뭐 명수 씨가 저한테 이렇게 윽박지를 만한 노래 실력인가를 죄송합니다. 약간 의구심 드네요. 비슷한 네. 것 같고. 나야나 어플도 좋고요. 네네네. 일단 떠나 어플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몽희님이 주셨습니다. 일단 떠나 앱을 깔고요. 강원도 멋진 풍경도 보고 맛집도 찾아보고 휴가인 듯 휴식인 듯 일단 떠납시다. 고고씽 하셨습니다. 예. 일단 떠납시다. 고고씽. 아, 방역수칙 철저히 좋아요. 지키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주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릉 동물원에 호랑이가 있을 줄 몰랐네요. 시간 내서 꼭 구경 가야겠어요. 네, 네. 직접 보시면 아무래도 올해 이민년인데 네. 호랑이에 이렇게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맞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다녀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레니님. 자, 강원도에서 호랑이가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호순아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자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상행시를 만나볼 차례죠.
자,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위대한 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한인님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인님. 위대한 인님이네요. 네, 맞죠? 위대한 저를 혼내시려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운 띄울게요. 자. 호! 자, 호랑이 같이 랑? 랑랑했던 우리 아버지 목소리 무서워만 했는데 이제는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얼굴 네, 삼행시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주현님께서 또 삼행시 보내주셨네요. 자, 호 호랑이 띠 남자와 말띠 여자가 만났어요. 자, 랑 랑보가 전해진 지 어언 30년 낭보로 바꿔주셨습니다. 이틀 전 호랑이 띠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윤장님, 운 띄워주세요. 호. 호랑이 띠. 랑. 랑군을 만난 지 이제 15년 차네요, 여보. 이. 이제 나만 믿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따뜻한 사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돈 내려온다님. 자, 호.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사랑을 랑. 랑 대뷰가 되어 결혼하니 이제는 가족이라 가족끼리는 거리두기 해야 된다네요. 가족끼리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명수 씨. 그러게요. 아, 근데 명수 씨가 혹시 호환 마마 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유, 알죠. 아니요. 호환 마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르셨어요? 예전에 저희 그 카세트 테이프 넣으면 네. 저 장면 나온 거 기억하시죠? 뭐, 호환 마마 뭐저 하면서. 맞아요. 예. 예. 아, 그 장면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야, 범 내려온다가 아니라 돈 내려온다님께서 오늘 사연을 주셨습니다. 올해 돈 많이 내려오는 한 해가 되시길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바랄게요. 자, 이어집니다. 삼행시 작품은. 네, 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호. 호기롭게 시작한 2022년. 랑. 낭낭하게 웃고 싶어요. 이. 2022년 아자아자 모두 기운 팍팍 하셨습니다. 아자아자 기운 팍팍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허니바다 아모르님. 자, 호. 호랑이 해인 올해도 어김없이 매일 저녁 강원 365와 랑. 랑 데뷔해요. 자, 이. 이제 강원 365 없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보유님이 주셨습니다. 호. 자, 호호호. 오늘도 강원 365로 즐거운. 랑. 랑 데뷔 오늘도 MBC. 이. 이건 국룰이죠. 강원 365 이민년에도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해서 오늘의 삼행시 마지막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한 분 선정을 해서 과정용 믹서기 보내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과연 누가 될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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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잔. 자, 오늘 삼행시 작품 윤짱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호랑이 띠 랑군을 만난 지 이제 15년 차의 여보란 따뜻한 사연을 주신 윤짱님. 윤짱님께 저희가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새마송 강원 365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예. 아침에 끼니를 거르게 되면요. 에너지 보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기력이 네. 떨어지거나 두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작은 음식이라도 좀 네. 적은 양이라도 꼭 먹고 출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데 잘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계신데,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네. 아침에 주로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자, 우선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감자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감자 같은 경우에 감자 안에 있는 그 녹말에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윗속의 점막을, 윗속 위를 보호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지금 감자를 먹은 지가 한 3주 정도 됐는데 속이 좀 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 예. 실제로 이렇게 증인이 네네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추천을 드릴게요. 당근과 꿀을 드시면 아침 식재료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요거트 같은 경우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여러분들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침 식재료들로 아침도 챙겨 드시고 건강까지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